이병철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고 하지만 돈을 버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다. 나는 평생을 통해서 나의 평생의 80%는 인재를 모으고 육성시키는 데 애썼다. 삼성이 지금껏 세계의 유수한 기업 중에 하나가 된 것도 많은 인재를 기용한 결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생애 동안 사람을 키운, 인재를 키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껏 역사 속에, 역사상에 가장 많은 인재를 키워낸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로 쓰인다는 것을 조금만 우리가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이곳 헬리팩스 한인교회에 오셔서 그 인재를 만나시고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들어쓰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분은 그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왠지 모르게 그의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고 그의 얼굴이 시무룩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있었던 사건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밤새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료들은 그물을 내렸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온 베드로와 동료들은 자기들을 마중 나온 동네 사람, 가족들, 만선의 기쁨을 기대하며 나온 사람들한테 명부스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반에, 배의 반 정도의 수확이라도 좀 내놓고 싶은데 잡은 게 한 마리도 없어요. 다음 물고기가 몰려들어서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빨리 그물을 싣고 집에 돌아가서 한숨 자야 되겠다. 아, 이렇게 고기 잡기가 어려워서야 이 어부의 일을 때려치우든지 이렇게 굉장히 낙심과 절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 시점, 바로 그 순간에 일단의 무리가 이 베드로의 배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맨 앞에 선 인자한 얼굴을 하신 분이 배에 오르시고 지금껏 어부의 삶, 인생 속에 별로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무리들은 아주 진지하게 경청합니다. 예수님은 조금 가르치시기를 더 하시다가 이제 가르침을 마치십니다. 무리들은 되게 아쉬운 표정을 하면서도 영혼의 만족감을 느낀 듯 기쁜 얼굴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은 가만히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을 거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또 한 번 내려보시오. 베드로는 지금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체념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얼굴이 인자하게 생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란 분이 베드로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내가 이미 해봤던 일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라고 제안하십니다.
예수님이 한 인생에 찾아오는 시간은 절대 성공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 인생에 찾아오는 시간은 황홀하고 내가 산의 정상에 서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텅 비어 있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기량과 은사를 다 동원해서 세상 속에서 성공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고 전혀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빈 그물로 돌아올 때, 더 이상 쓸모없는 그물을 잘 개켜서 창고 안에 넣어두려고 한 그 시점에, 나의 한계, 나의 능력의 한계, 나의 무능력의 지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극복할 것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시간적인 불가능을 극복해야 됐습니다. 저 깊은 곳에는 밤에, 저 깊은 곳에는 밤에 나가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밤에 고기가 몰려드는 건데 지금은 이미 날이 밝았습니다. 수십 년간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적 불가능을 넘어서야지 깊은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험상의 불가능을 극복해야만 그는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막 내가 돌아온 것이 그곳이거든요. 수백 번, 수천 번 그물을 내렸던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증명된 것은 그곳에는 오늘 이상하게도 고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증명된 거예요. 네, 그 경험을 극복해야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것은 감정상의 불가능입니다. 저는, 베드로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물론 밤을 꼴딱 샜기 때문에 육신이 피로하기도 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그 어떤 실패감이 나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딱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에요. 모든 것을 체념한 시간입니다. 이런 감정을 극복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주신 그 대상에 대한 극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인자하게 생긴 이분은 선생일지 모르지만 이 손을 보니까 어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듣기로는 그는 예전에 목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일도 그만두고 백수라고 합니다. 내가 신뢰하고 들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이런 불신을 넘어서서 그분을 신뢰해야만 가능합니다. 베드로는 이 네 가지 불가능을 극복하고 실제 깊은 곳으로 나갑니다. 왜 나가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나갔던, 순종하여 깊은 바다로 나갔던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가득 찬 배, 그물이 찢어질 뻔한 배. 근데 영어로는 이 그물을 그물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맨 처음에 깊은 데로 나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할 땐 그물들을 내려봐라. 그렇지만 실제 그물을 들고 나간 것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 베드로의 그물만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상하게 만선의 경